그렇게 조금씩 변했다. 요리 실력도 나도. 오늘의 뷰티풀 마인드 드라마 오늘은 좀 매울지도 몰라입니다. 이 드라마는 인문학자 강창래 작가가 본인의 실제 이야기를 담아 2018년 펴낸 요리 에세이를 원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20여 년간 출판 편집 기획자로 일한 강 작가는 출판계 동지이자 30년을 함께 산 아내가 암에 걸리자 난생 처음 제대로 부엌에 발을 들이고 요리에 나섭니다. 아픈 아내를 위해 소금과 간장, 기름을 최대한 쓰지 않으며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는 창욱. 그의 블로그에는 콩나물과 시금치 나물에 소금이나 간장은 전혀 쓰지 않는다. 그래야 하므로 처음에는 비닐장갑을 끼고 묻혔지만 요즘은 손을 잘 씻고 맨손으로 묻힌다. 나물에서 손맛이 빠지면 섭섭하다. 쥐똥고추를 넣은 무염 잡채는 당면을 볶을 땐 서로 뭉칠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기름을 조금 쓴다. 그래도 뭉치는 낌새가 보일 것 같으면 곧바로 다른 재료들을 넣고 뒤섞으면 된다. 왜 이렇게 폼이 안 나는 걸까? 아, 쥐똥고추가 있었지. 요리에 폼이 안 날 때는 매운맛이 제격이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요리 초보가 만드는 어딘가 특별한 레시피의 음식. 소금과 간장, 기름을 쓰지 않고 만들어낸 나물과 잡채는 암에 걸린 아내를 위해 낯선 부엌에 들어선 남편이 서툴지만 정성껏 만들어낸 한 끼 식사였습니다. 언제부턴가 내 스마트폰이 내 지문을 거부한다. 부엌 일을 좀 한다고 지문까지 지워지는지 몰랐다. 아마도 요리를 시작한 이후 처음이 아니었나 싶다. 누군가를 위해서 무언가를 만들고 그것을 즐기는 모습을 보는 기쁨을 진지게 왜 몰랐었을까? 이런 종류의 즐거움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지 않는다. 시간을 두고 반복과 훈련을 통해 서서히 깨닫게 된다. 그렇게 조금씩 변했다. 요리 실력도 나도. 드라마 속의 나레이션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데 반드시 커다란 사건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외로 작은 일에 마음이 변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을 열고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누군가를 위해 준비한 음식을 함께하는 즐거움과 같지만 이 또한 계속 반복해서 해봐야 정확한 나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마음의 귀를 열고 상대방이 하는 마음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두려움도 생기겠지만 마음을 열어 상대방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열고 표현하는 것도 반복과 훈련이 필요한 거죠. 바쁘다고 사무적인 대화만 하지 말고 친하지 않다고 형식적인 말만 하지 말고 오늘 내가 걱정이 너무 많다. 아, 오늘 정말 즐겁다 하면서 마음의 이야기를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럼 여러분도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기쁨을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뷰티풀 마인드였습니다.